MIG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타워 상황만 봐도 4-1로 네.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경기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나서스가 정말 대놓고 라인 푸시를 갔는데 자크가 그것을 먼저 내가 그 나서스 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서스가 오기 전에 미리 딱 그 라인에서 대치해 주는 게 아니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스 자체가 케이틀린 사실 첫 번째 경기에 밴을 한 것도 케이틀린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훌륭한 원딜인 것도 있지만은 저기 MIG가 분명히 좀 더 체계적인 연습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네. 케이틀린으로부터 시작된 푸시 메타 자체에 대한 그 운영에서 주도권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대처가 너무 1경기의 승리에 약간 취한 건지 좀 너무 쉽게 나서스의 라인 푸시, 케이틀린의 라인 푸시 이후에는 피들의 공포 때문에 막 갱킹이 실패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면서 또 결국에는 제드가 카직스가 각각 날아다닐 수 있는 구도가 됐고 굉장히 재밌는 MIG의 조합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망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나서스, 케이틀린, 피들이 각 라인 푸시를 통해서 흥하게 됐을 경우에는 카직스와 제드가 스플릿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스플릿을 막기 위해서 GOL은 최소 두 명의 챔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쟤네는 1대1 최강의 암살자 조합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암살자의 리스크들을 나서스 정글과 피들 서포트, 케이틀린 원딜을 통해서 만든 굉장히 좀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경기는 실제 앞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는 사실은 좀 뻔한 내용이지만은 픽부터 시작된 가장 이상적인 운영을 MIG 위키드가 해줬다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전략적으로 굉장히 또 훌륭한 전략이고 실제로 네. 성공을 좀 시킨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시점에서는 지금의 격차를 놓게 보면은 그 캐넨 CS 격차 일단 보이시고요. 오리아나가 좀 크긴 했지만은 이 추팔보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딜이나 마나 수급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제드는 지금 모란검이 완성되려고 하고 있죠. 네. 트위치 같은 경우도 킬 자체, 아니 그 CS 자체는 케이틀린보다 더 먹었지만은 글로벌 골드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는 거. 경기 자체에서 킬 대 그런 한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루나 선수의 진입이 대박이었죠. 네.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결국 밀리게 됐고 이게 뭐였냐면은 최근에 좀 오리아나가 많이 안 쓰이는 이유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일맥상통하고 사실은 원래 불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니시에이팅이 오리아나가 잘 빠지면서 역으로 적을 잘 끌어들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슬로우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케이틀린을 끌어온 시점에 나머지 챔버들이 뒤쪽으로 살짝 빠져줬기 때문에 충격파 결과적으로는 케이틀린 혼자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강승해설이 짚어주신 피들이 팔을 벌리면서 들어오면서 여기를 싹 이렇게 쓸어버리는 결과가 나와버렸죠. 네. 특히나 또 이렇게 나서스를 이용해 푸시메타를 구성을 했을 때 제드가 한쪽 라인에 밀고 그러면서 와드 장악을 했을 때 제일 강력한 정글러 혹은 서포터가 바로 피드스틱이죠. 네. 뭔가 하나를 끊어낼 수 있겠다라는 상면에서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냥 바론 트리 할 것도 없이 넘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고 뭐 경기에서 사실은 이번 경기는 운영 측에서 많이 기울었었기 때문에 네. 경기 내용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픽밴 단계부터 이런 운영이 제일 이상적일 거다 그리고 그 실제 그 운영을 MIG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에서 훌륭하게 수행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말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학살당하는 그런 한타였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챔프들이 오래 버텼고 그 결과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카직스가 2킬이나 주워 먹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는 GOL 팀의 어떤 한타 능력 같은 것을 또 재확인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타를 잘해준 건 맞지만 그 이전에 너무 많이 기울었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는 오리아나는 나름 혼자 라인에서 선방을 했었지만은 할 게 없는 리스크가 너무 큰 챔프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먼저 이니시 걸고 와 킬해야지라는 상황이었는데 캐넨 공포 떠 있죠. 네. 이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캐넨이 헤르메스 먼저 가기에는 조냐가 너무 급하거든요. 그건 또 왜냐면 결승 때 나왔죠. 네네. 결과적으로 케이틀린, 카직스, 제드 이 암살자와 AD 딜러가 하나씩 하나씩 적을 끊어내는 구도가 되어 버렸고 이렇게 1경기를 멋진 그 상황 판단 그리고 CC를 활용한 적 끊어내기로 이득을 봤었던 GOL은 거짓말처럼 2연패를 하면서 그렇죠. 네, MIG 위키드에게 챔피언스 진출권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어쨌든 MIG 블리츠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팀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GOL 팀의 어떤 저력도 네. 따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3경기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복귀를 준비한 네. 경기는 1, 2경기까지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도 그 신현수 프로그램을 하면 강승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쓰레쉬 원타 이 어떻게 보면 한동안 완전 불면의 진리였거든요. 네. 상대가 소나라든 룰라든 무조건 쓰레쉬가 최고다. 근데 최근에 그 마타 선수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상대가 쓰레쉬를 골랐을 경우에는 그걸로 피들을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그런 선수들의 눈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직 사실은 시청자분들께 전달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짚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들 스틱이 왜 쓰레쉬에게 좋냐면은 애초에 쓰레쉬의 궁극기가 뭐 피들의 어떤 궁극기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펙트 자체만 놓고 보면 피들이 훨씬 더 쓰레쉬 공부가 좋아요. 그래서 네. 6레벨 구간부터는 쓰레쉬보다 피들이 훨씬 하기 많고 피들의 스킬 연계가 공포와 사일런스인데 이 두 개 다 제일 아프게 들어온 챔피언이 또 쓰레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자세하게 하진 못해요. 근데 일단 라인 푸시가 피들 스틱의 그 다크윈드죠? 네. 그 이 스킬, 슬로우, 그 사이런스 스킬, 그 스킬 때문에 라인 푸시를 기본적으로 쓰레쉬가 당하고 당했을 때 공포를 맞으면 미니언에게 엄청나게 얻어맞게 돼요. 네네. 여기서 싸우면서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피들은 푸시의 와드 체크를 하면서 시야 장악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시야 장악을 당했을 때 특히 쓰레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인이 먼저 밀려지면 안 되거든요. 네. 밀면서 사슬나서 패집으로 때리면서 말 그대로 패 죽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붙으면 또 공포 들어오고 사이언스 들어오고 그쵸. 그런 점 때문에 쓰레쉬가 굉장히 피들에게는 약간 힘든 점이 있어요. 네. 확실히 푸시력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예전에는 이제 피들 서폿이 특정 장인만 다루는 그런 거였다가 좀 대세가 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스킬 네. 쪽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흡수 예전 장인도 사실 램미잭스 같은 경우도 흡수 스킬의 포인트를 1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 정도 주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라거나 중간에 자기는 따로 빠져서 막 골렘을 먹는다든가 이런 플레이를 했었는데 최근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흡수를 아예 안 찍거나 그렇죠. 정말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만 1레벨 정도만 딱 찍어주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공포 그리고 이제 그 침묵 쪽으로만 해가지고 적에게 압박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 서폿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스킬 트리를 좀 캐치를 하시고 피드 상대하는 시청자분들에게 기본적인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까마귀가 날아올 때 항상 간격 유지를 챔프끼리 해서 그렇죠. 튕기지 않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렇죠. 데미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미니언이 굉장히 많을 때 어쩔 수 없는데 네. 어디로 튕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푸시력에 그게 큰 도움을 주는 거 아닌데 네. 까마귀가 던지고 튕기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그것 그렇죠. 때문에 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제 적과 이렇게 아 적이 아니죠. 사람과 예, 죄송합니다. 네.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게 됐을 때 부딪힐 것 같아요. 이쪽으로 피해야지라고 했는데 저 사람도 이쪽으로 피해야지 서로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챔프끼리도 좀 원딜이랑 서폿이랑 서로 이렇게 사인을 잘 안 해주면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지다가 둘이 팅팅팅팅 맞는 게 있으니까는 피드 상대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지 좀 미리 잘 이야기해 두시면은 아마 좀 더 효율적으로 상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브랜드 군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바로, 느낌인데 약간 네. 근데 그 투사체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네. 순간으로 라인전 정신없는 와중에는 그쵸, 사실은 입으로는 저리가 하면서 제가 달라붙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저도 입으로는 그런데 안 되고 네. 피드 서폿이 왜냐하면은 대회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는 흔히 말하는 대회충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피드 서폿이 좋은 것 같다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포인트를 알고 플레이하시는 거랑 모르고 플레이하시는 게 굉장히 또 다르고 이거는 일종의 그 이즈리얼 선녀는 반대 운동처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피드 서폿하면서 조냐 뽑으실 생각하면 그 게임 망합니다 팀이. 그러니까는 조냐는 진짜 글로벌 골드를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가면 좋은 아이템이지 네. 피드 서폿의 코어템이 절대 아니에요. 피드 서폿의 코어템은 예언자의 영역과 핑크와드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시야 확보를 해주고 그동안의 팀이 이득을 가져가는 개념으로 가야지 여러분이 조냐를 올리시겠다고 막 돈 모으면서 그런 걸 아끼게 되면 팀 자체가 망하기 때문에 제발 가지 마세요. 결국은 피드 서폿의 무서운 점은 뭐 지금 말씀하신 공포라던가 뭐 까마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네. 그 안 보이는 시야 네. 거기서 언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공포 네. 그게 정말 진짜 공포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공포죠. 네. 그런 게 굉장히 크니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빅토리설이 또 따로 네. 간곡히 부탁하니까 별일 없으면 들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부는 굉장히 그 궁서체로 네. 복귀 네. 위주로 진행을 하고 2부를 좀 약간 바탕체로 진행을 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비시즌 기간 때 일주일이었지만요. 가지면서 경기가 조금 짧게 복귀가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또 2부에
또 해외 리그 관련 네. 네. 강퀴에서 우리 할 얘기 굉장히 많죠. LPL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LPL하고 뭐 포즈 얘기라든지 그렇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2부에 조금 또 나눠서 하도록 하고 1부에는 남은 시간 저희가 좀 소소한 네. 소식들을 좀 전하면서 잡담식으로 한번 또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3.8 패치 북미에는 이미 돼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소소하게 이제 그 이런저런 소식을 드리자면은 레넥톤 스킨이 추가될 가능성이 시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시사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왜 좋아하시잖아요, 레넥톤 모스틸 아니신가요? 아니, 저는 모스트나 챔피언 스킨 좋아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제가 레넥톤 스킨을 전부 다 써봤는데 네. 아웃백 빼곤 다 별로더라고요. 아 아웃백 가장 아웃백만 맞습니다. 쓸 생각이고 그나마 기대되는 건 그 다리우스의 신 스킨. 아 북방의 왕. 네. 네. 지금까지 있던 다리우스 스킨 하나는 막 생체 공화 다리우스였나요? 네네. 영 너무 병맛이라서 쓸 생각이 안 나고 다리우스 경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좀 느낌이 안 나죠? 네, 비슷한 느낌 나가지고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다리우스가 좀 더 기대가 되고 레네토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유령 신부 모르가나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네, 좀 모르가나 쓰는 분들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도 사실은 좋은 챔프거든요. 모르가나 좋아요. 근데 좀 너무 오래됐다는 느낌이 오히려 많이 드는 챔프였기 때문에 이건 네. 확실히 좀 챔프 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빵여왕 모르가나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유령 신부 스킬을 보니까 와 이건 꼭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네, 이런 느낌이 네 그렇죠. 물론 모르가나 하지 않습니다만 그 스킨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네. 그 초월급 신스킨에 대한 떡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많은 모든 떡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신의 한수가 되기 전이죠 겜스데스크 이플렉스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운받아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디르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렐류드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대신에 신스킨이 일단 감지가 됐습니다. 능력자분들이 뭐 경로를 뭐 검색하고 네. 해서 어때로 네. 파일이 뭐 어쩌고 추가가 됐고 네네. 네, 다 알아내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스피릿카드 우디르라는 그 지금 거의 정설처럼 일단은 퍼지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만간 또 여러분께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킨도 스킨인데 사실 또 이제 이번에 아트록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지난주에 저희가 또 잠깐 네. 또 얘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사기급이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말이 네 진짜. 완전 확인이 됐죠. 네. 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미리 그 북미에서 좀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IP가 부족해가지고 IP가 없습니다. 제 계정에 IP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남들이 플레이한 영상만 받아보고 네 북미 가서 해보려고 다 준비까지 해서 했는데 네, 네. 아이쿠 IP가 없어요. 아니 그게 제가 아이고 비자로 긁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자료를 다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기 같다라는 네. 느낌 외에는 뭐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카운터 칠 수 있을 거 이런 말을 하기엔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보를 넘겨드렸더니 아 뭐하러 이러냐 내가 한번 해보면 뭐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북미 클라리 패치를 따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놀고 계세요. 네. 뭐하냐고 IP가 없다는 슬픈 전설이. 거기 또 솔로 랭크가 플래티넘 티어라서 실화해보긴 좋았거든요 상대한테. 그렇죠. 근데 IP 없어가지고 제가 비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플레이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꿀팁을 드리자면은 네. 사장님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그렇죠. 네. 지갑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RP로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주 얘기할 때 뭐 약간 미뤄져서 나왔거든요. 북미가 3.8 패치가 됐을 당시에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잠깐 그렇죠?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가 네. 네. 풀리면서 아무래도 사기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너프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정말 말 그대로 짱짱 센 모습 보여주고 네. 지금까지도 전혀 너프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저희도 곧바로 이렇게 매우 센 챔피언 상태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끔찍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아트로스 대 아트로스가 남은 그 뭐 블라인드 모바일 경기가 있는데 둘 다 흡혈탐 하나씩 들고 있어요. 둘이 계속 때리는데 끝까지 안 죽어요. 둘이. 약간 허수아비 때리는 느낌 있죠. 그 훈련하려고 네. 그런 안 느낌. 죽어요, 서로. 네. 패시브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그 피바라기라던가 네. 네. 공격력과 흡혈을 올려주면 끝이 안 나는 정말 말 그대로 불사신이죠. 예. 저는 네. 보통 신챔프 나오면은 적군 때문이나 아군 때문이든 배내버리거든요. 아군이 하는 것도 싫어서. 그렇죠. 아트록스는 특히나 평이 좋다면은 좀 당분간은 그 랭크 게임에서는 플레이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로 따지면 이제 가렌급의 느낌이거든요. 확고부동의 첫 번째 랭크. 왜냐하면 같은 A여도 네. AA로 시작되는 스펠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별일 없어요. AAA짜리가 나오지 않는 한 확고부동의 첫 번째 국민에서는 픽은. 그렇죠. 네. 하지만 저희의 영원한 첫 번째 챔피언은 네. 가렌이라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뭐 가가멜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가가멜 괜찮은데요? 네, 가가멜이 나오면 이제 그게 1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간단히 스킨 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그리고 뭐 사진이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굉장히 네. 이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정말 끔찍한 누구에게는 끔찍한 소식, 오. 누구에게는 행복한 소식이 되겠죠. 정말 행복한 소식이네요. 마이 리모델링 관련 소식입니다. 이야, 무슨 신챔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네 이게 멋있습니다. 인게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네, 게임 내 쪽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성향이 바뀌었고요. 제가 또 북미 1시즌 때 모스트 1위 마스터였거든요. 끔찍하네요. 애정이 정말 많은 챔피언인데 다시 써먹을 수 있겠네요. 스킨만 봐도 굉장히 그 모델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뭔가 이제 지금 우주의 검사, 뭐 미지의 검사 같은 느낌이 막 나요 이제는. 마음에 드세요? 벌레 같지 않고. 네네.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 뭐 번외로 지금 이렇게 아예 이게 기본 스킨 또 느낌이 많이 바뀌었지만, 네. 저도 이제 마이를 안 해서 몰랐는데 네. 다른 스킨들 보면은 그 칼 그 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뒤집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그래요? 네, 그것도 모두 통일해서 네, 통일해서 나오게 되고요. 어, 통일해요? 네. 어, 아, 그게 그럼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대충 만들어서 어떤 건 뒤집혀 있고 어, 막 그런 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아무튼 줄 알았는데. 아, 이건 또 이제 리본입니다. 리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이렇게 일러스트가 네. 확 바뀌어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멋있어요. 예전에 궁 썼을 네. 때겠죠. 이게 일단 기본 일러스트가 이게 됩니다. 잠깐 그 아, 궁 썼을 게임 때 게임 내에서는 네, 네네. 설정 자체는 그렇죠. 부러진 건 상태인 거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리본 같은 경우에도 약간 패치가 있는데 약간. 뭐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게임에 좀 화려한 스타일리시한 플레이는 영향을 줄 만한 거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도록 하고 지금 또 마스터의 마침. 네. 북미씨 모스터리라고 하니까 또 많은 그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번에 리메이크가 너무 심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타겟팅하는 방식은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 네. 다만 이제 스킬의 사용 방법도 많이 바뀌지 않지만 개수 조정 그리고 뭐 들어가는 타이밍 나가는 타이밍 네. 뭐 이런 클린업 네. 등등의 이제 포커스 맞춘 리메이크를 볼 수가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아, 이제 일격 필살 보통 이제 알파 스트라이크라고 알려진 AP 개수가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AD 개수 들어가죠. 그렇죠. 네. 추가가 됐습니다. AP마이 기존 같은 그런 개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L인가요? R인가요? 그 BJ는 뭐 먹고 사나요? 아, 로봇이는 네. 아, 형님들 저 곧 배치당하는데 지으신 분들 추천 네. 부탁합니다. 이런 거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BJ 추천 저희도 추천 지금씩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추천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드마인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좋죠. 사라지면 좋아요. 왜냐면은 미드마인 사파거든요. 저는 정통 정글러 마스터리에서 정말 싫어했어요. 아. 특히나 콘슬러드가 처음 했을 때랑 그 누가 저 북미의 빅팬시였나요? 처음 삼도라닝 마스터리 했었어요. 네. 진짜 그때 끔찍했는데 아, 그냥 사파 같았어요. 느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는. 근데 마이 자체가 이제 거의 신챔프 개념으로 되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어떤 구성을 봤을 때는 약간 암살자 개념의 느낌도 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D, 뭐 제드나 이런 느낌으로 미드에서 기존의 AP 미드 마이가 아니라 그런 AD 미드 마이가 좀 AP 챔프 카운터나 아니면은 대암살자 카운터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의 꽃은 뭐 하이랜더도 네. 있지만 일거필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라인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무엇보다 이제 보통 속된 말로 킬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마이가 부시에 와요.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핑을 찍어요. 그러면 라이너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죠. 아, 정글러가 우리 라인에 풀어주러 왔어.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네. 사투를 걸어서 체력을 다 빼놔요. 네. 자기 죽을 듯 살동. 마스터가 먹어야죠. 그때 마스터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도 돼요. 그래서 슝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마스터인 줘도 됩니다. 네. 마스터인 줘야죠. 네. 아무튼 그래서 AD 개수가 붙는데 이제 이게 크리티컬도 붙는다, 그 효과가 붙는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평타마다 쿨타임도 줄어든다고 뭐 네. 얘기가 나왔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색다른 개념의 스킬로 만들려는 좀 그런 기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좀 약간 끔찍한 것은 공속에도 일정 영향을 받게끔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공속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제 생각에는 그게 건지. 보통 히 하잖아요. 네. 휙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무적 시간이 그쵸, 그게 고정이 높을 된다고 수도 있어요. 합니다. 그게 네. 그게로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이거는 그렇군요. 그쪽을 생각 안 해요. 이건 해봤네. 사실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빨리 붙어야 할 때가 있고 무적 시간 오래 끌어서 붙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이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면은.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한마디가 더 있다면은 매매에서 사라지는 시간이죠. 보통 네. 모적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일정하게 고정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마스터 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무적이 언제 풀릴지 예측하기 조금 더 쉽게 해주는 네,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아예 다른 챔버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암살 개념에, 그러니까 마이가 그렇다고 이제는 막 탱키해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게 AD 공격적인 그렇죠. 정보만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 백도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밴하세요. 더 그런 걸 강조시키는 게 우주 스타일, 이 스킬에 붙어 있는 깡 AD 증가 패시브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게 사라지고 AD 자신의 AD 퍼센테이지만큼 제드처럼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러면은 예전처럼 그냥 워머그를 입는다든지 태양부 거망토만 입고 나머지는 뭐 공속템을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무시무시한 거는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우주 스타일이 눌렀을 때 이제 그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개념이었는데 네. 이제는 AD 빌의 트루뎀이 붙는다고요. 그렇죠. 자신의 지금 현재 총 AD 빌의 트루뎀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네. 유령 무의 마이는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렇죠? 퍼센트 증가라는 네. 부분도 있고 뭐 네. 이것저것 다른 템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진짜 깨알 같은 너프가 있는데. 우주 스타일 액티브를 켜놓고 키를 올리면은 쿨이 초기화되면서 불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액티브 플러스 패시브 둘 다 불이 들어와서 AD가 엄청나게 확 뛰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쉽게 나오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명상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마방과 물방을 더 이상 올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퍼센테이지로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를 감소해주고요. 네. 또 체력이 적을수록 체력 회복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반 하향 후반 상향이라고 봐야 되는 게 초반에는 사실 명상에 붙어있는 그 방어력 마방 개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탱이 나오는데 그렇죠? 후반 갔을 때는 그게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네. 퍼센트로 줄어지게 되면 나중에 내가 맷집 좋아져서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가 적은데 그걸 더 줄어지게 되면 사실은 기스도 안 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반을 바라본 그리고 실제 어차피 명상을 주로 포인트를 투자하는 게 후반이니까는 후반에 어떤 체력 수급은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하이랜드로 많이 알려진 최후의 전사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로 나뉘게 되죠. 네. 네. 패시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를 죽일 때마다 QW 쿨이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최후의 전사 액티브는 상대를 죽일 시에 리셋되지 않는 걸로 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만 봤을 때는 원래 붙어있는 그 어떤 액티브 효과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유지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는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유지되는 것 같고 네. 기존 대비 상향가향을 구분해주면 상향은 궁을 쓰지 않아도 QWE는 항상 초기화가 된다는 거 킬만 먹으면 대신에 하향은 궁이 다시 또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궁이 어떤 그런 버프 효과를 유지시킬 수는 없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이랜드 쓸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한 타이밍을 네.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본 마스터에는 항상 네. 타워 때리다가 네. 아이고 이거 막아야지 하면 도망갈 때 그때 쓰기 때문에 네. 뭔가 얼마나 신중하게 써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와닿지가 않아요. 아, 이거를 라이엇이 좀 더 마스터에 좀 캐릭터 개성을 살리려면은 네. 타워를 파괴했을 경우를 넣어야죠. 조건. 타워를 파괴하면 리셋? 네, 없잖아요. LOL은 전혀 없는 세팅이잖아요, 이거는 개념이. 타워 쳐거나 맞는 챔피언 아니거든요. 사람 죽이라고 맞는 챔피언. 이거를 딱 마이한테만 넣는 거죠. 타워를 죽였을 때만. 타워를 네. 죽인단 말도 이상하네. 타워를 네. 부셨을 때만. 타워를 부수면 막 이동속도가 한 3배로 올라가고. 저는 지금의 마스터의 그런 편견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1시즌에 이렇지 않았어요. 1시즌에 타워 미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네. 전투에도 충분히 큰 놈이 됐어요. 그때 워머그 아트마 추가로 워트마, 그 예. 신성의 검 가면은 공속과 탱킹력 데미지 다 높았거든요. 그때 진짜 그 전투 기계로서의 마스터이가 훌륭했는데 지금은 뭐 타워 미는 기계예요 얘가. 근데 이거 확실한가요? 제가 처음에 네. 그 한국 수업 서비스 되기 전에 네. 북미에서 하는 친구들이 네. 매 하는 거 보면 마스터의 팀 이런 거 맨날 했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라이즈 하다가 중간에 다른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니네 하던 그때 그거 뭐야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꼽아준 챔피언이었거든요. 저는 맨날 추천해줬는데 지네는 그렇게 하더니 나한테는 하지 말래요 절대. 아니 저는 이거 그 롤 시작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얘 시키고 얘 그 카오스에 적혈귀 같은 애라고 왕계에서 다 때려 죽인다고 정말 시켰는데 네, 정말 그랬어요. 말은 되네. 그때 그 친구들이 그 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말 하지 않던가요? 좋대요 하니까 좋대요. 아, 여기에 그 친구도 LOL 계속해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다 이제 골드, 실버 이렇게 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시간에 딴 거 했으면 100만 마이충 양성을 하신 분이 여기 계셨네요. 네. 좋은데
어쨌든 뭐 그 외에 이거죠. 이제 조금씩 바뀌죠. 네. 2연속 공격 같은 경우도 네 번 때릴 때마다 사용 가능하게 되고요. 후속 타는 50%의 데미지를 줍니다. 네.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스택이 사라져요. 이거는 다이애나 패시브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데미지가 줄어들고 타격 횟수가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는 간헐적인 데미지가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하게 들어가고 네네 그렇죠. 한 방 모았다가 네. 꽝 들어간 걸 막았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확실히 해서 3409와 갱킹형이 좀 약화했다 정도 되겠죠. 네. 제가 너무 싫어하는 마스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풀어봤어요. 이게 지금 모두 확정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아직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하지만 크게 방향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상향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셨고 네. 저는 그냥 다른 챔프 다른 챔프가 되었다. 네.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런 것보다는 네.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느낌만 딱 봤을 때는 솔로 캐리에는 되게 적합한 그런 챔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드디어 때문에. 마스터의 스킨을 쓸 때가 왔네요. 세 개씩이나 있는데 못 쓰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여러분 마이충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네,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포지션 바꿀 겁니다, 정글로. 정글로요. 네. 아,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드마에는 좀 더 사라지고, 네, 사라지게 될 것 같고 정글러로서 많이 더 쓸 것 같다. 네, 타버도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정글로 돌려고요. 당장 되게 약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드마에 오면은 그 도라님 꼴랑 들고 와가지고. 네. 온 힘을 다해서 때려두면 조금 이따 어디 숨어갖고 웅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정말 짜증나죠. 또 쿨이 30초밖에 안 돼가지고 네, 그 너무 화가 나요. 웅웅웅 한 번씩 하거든요. 웅웅 모기도 아니고 아니 그런 소리 내잖아요. 그 메디테이션 할 때 웅웅 그런데 그 어디선가 이렇게 집에 많이 때려놨어요. 집에 갔나 봄 하면서 미드미아 치고 있으면 이렇게 타워 때리려고 막 푸시하면서 지금이야 지금이야 하면서 막 가면은 어디선가 어두운 데서 웅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말 되네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근데 마이 자체가 이제 또 네로에를 대표하는 챔프다 보니까는 네.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패치가 되지 않을까. 다른 챔 트런들 리메이크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좀 아마 임팩트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신경 썼어요 개인적으로. 왜요? 스토리가 재밌어졌길래 약간 실망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 이런저런 잡다한 소식은 저희가 2부에 또 네. 한꺼번에 모아서 네. 네. 하도록 하고 저희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LOL 궁서체 방송 신의 한수 함께하고 계십니다.